자, 안녕하십니까. 월급방 철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많은 분들,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네. 스페셜 게스트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자, 빨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네. 자, 안녕하십니까. 우현님이랑 민님이랑, 네, 우리 짱토끼랑 인도, 인도 많은 분도 넷이야. 자, 우현님이,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했는데 레슬링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 레슬링 완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자, 오늘 이 레슬링 선출 코치님들이 이 두 분 1대 전담 마크를 해서 오버치기 기술을 1대 전담 마크로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쓰나? 오버치기 대결! 오버치기 대결! 근데 그거를 네. 제가 만약에 짱돌 선생님한테 네. 배우면 네. 홍수이님한테 쓰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약간 그 체조의 예술 점수와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왜냐면 파트너가 얼마나 더 잘 넘어가 주냐 이런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아, 뭐 남자들 쪼잔하게 그렇게 아니야. 남자들이 팀은 어떻게 먹죠? 아니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 나 선출 팀 먹게. 어버치기를 저에게 한번 배우셨어요. 조금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또 인도네시아 스테이크와 아 잠깐만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능한 지도자 이렇게. 아니 뭐 이니초이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알려주실 건가요? 딱 이길 수 있을 만큼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방식을 요청해도 되나요? 약간 체급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어버치기. 아 잠깐만 왜 듣기만 해. 자, 오케이. 자, 이제 각자 팀별로 어버치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버치기가 여기서 하나, 열심히 이거 다 네. 열심히 팀은 하나 한 다음에 이 둘을 저 안으로 오오오오오 졸라 뛸 것 같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둘을 이렇게 해서 앉아요. 앉아요. 이렇게 확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이제 잠깐만 다시 살짝만 보려고. 네, 여기서 자 하나 하고 둘을 이제 땅굴로 들어가듯이. 위험해. 둘에 그냥 앉으면 돼요. 안 오고 왔어. 오, 잘하네. 잘하네. 오, 잘하네. 아, 오케이. 잘하네. 자, 어떻게 할지. 우리는 기본기.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해서 다리 하나 앞으로 가고. 이렇게 다리 뒤로 오고. 그 다음에 발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앉는 거야. 오, 뭐야? 충분해, 충분해. 야, 뭐야? 끝났다. 끝났다. 이거는 뭐 왠지. 이거 짱뜰 거야, 근데? 절대 못 잡아. 저로 여기를 이렇게 가다리 치고. 좀 천천히. 오케이. 과연 그들은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오, 오, 오.